방울토마토만한 작은 무인 레디쉬와 보실보실한 버섯. 과연 이 재료들로도 카빙을 할 수 있을까요? 제작진의 거침없는 미션 배달. 이걸로 네? 카빙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로요? 네. 이거 버섯이네요. 이 버섯은 결이 좀 있어요. 결이 좀 깨끗하게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레디쉬 사이즈가 좀 작은 건 괜찮아요? 작을수록 어렵죠. 저희는 이만한 당근, 이만한 수박, 예, 더 큰 호박 이렇게 작품을 하는데 아,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네. 여기다 작품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도전. 도전하기에 앞서 카빙을 위한 도안 작업에 돌입하는데요. 과연 어떤 작품이 탄생하려나. 엄청난 집중력으로 도안을 구상하는 주인공. 벌써부터 그 디자인이 궁금해집니다. 도안 작업이 끝나자 거침없이 카빙 칼로 조각을 시작하는데요. 작은 레디쉬에 조금씩 모양을 내는 이수연 원장. 과연 뭘 만들고 있을까요? 이거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초코송이 버섯. 초코송이 버섯 과자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 체스 모양이에요. 레디쉬는 가지고 있는 컬러 색감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뭐를 할까 하다가 체스 모양으로 조금 더 화려함을 주는 느낌도 있고요. 그렇다면 겉이 몰랑몰랑한 버섯은 어떨까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 그 결과물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네, 됐습니다. 자, 이거 바람들이 한번 돌려볼까요? 휴. 진짜 예쁘네요. 아, 감사합니다. 어렵지 않으셨어요, 하시면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다 할 수 있다고 했던 얘기가 아, 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결이 그 다른 거랑 좀 다르게 그 버섯은 가지고 있는 이 안에 결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드럽지만 안에서 그 잡는 결이 있어서 사실은 칼을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잘 나왔나요? 평범했던 레디쉬와 버섯이 개성 톡톡. 보면 볼수록 신기한 예술 작품으로 탄생. 이만하면 카빙의 고수가 확실하죠? 동료들이 봐도 신기한 카빙 미션. 주인공의 섬세함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너무 섬세하죠? 수박하고 느낌이 확실히 다른데요. 다르죠. 네. 작은 데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섬세하고. 일부러 이렇게 작은 거를 저희는 잘 안 하죠. 아니, 작은 건 저는 어림도 없고요. 아, 역시 원장 선생님 실력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작은 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작은 거는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또 무언가를 준비하는 명인. 이번엔 뭘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근데 또 이 비트꽃을 장미꽃처럼 제가 만들어 볼게요. 붉은 빛깔의 비트에서 장미꽃을 소환하겠다는 이수연 원장. 과연 장미꽃의 섬세함까지 연출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녀의 손이 닿을수록 비트 속에 숨어있던 장미꽃이 정말 나옵니다. 이 비트를 가지고 이렇게 변신을 했습니다. 비트 향이 좋은데요? 진짜 장미 같아요. 진짜 장미 같죠? 장미를 비트로 활용한 이유는 바로 이 색감 때문입니다. 이 비트의 색이 워낙 예쁜 붉은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꽃을 이렇게 만들다 보면 정말 다른 분들이 와, 이거 장미꽃 맞네요 하실 정도로 이렇게 붉은빛과 장미꽃 이런 게 같이 잘 어우러져서 훨씬 더 예쁜 꽃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비트로 만든 장미꽃 정말 비슷하죠?